안녕하세요. 두유로운 리서치 도우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월 1일 수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트위터의 CEO였던 잭 돌시가 스퀘어에 집중을 하면서 스퀘어의 이름을 블락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의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잭 돌시는 뭐 트위터의 CEO이기도 했지만요. 이 페이먼트 솔루션 프로바이더인 스퀘어라는 회사의 CEO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트위터하고는 결별을 하고요. 스퀘어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또 이 스퀘어의 앞으로 미래 사업 방향을 블록체인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발표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긍정적인 그런 사업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가실까 합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1월 달에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상당히 손실을 많이 냈는데요. 그 손실이 12월 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12월 장이 시작할 때는 참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미국에서도 발견됐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주가가 폭락을 해서 모든 지수하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들어와서 뭐 떨어지는 장에서 계속 추매를 하고 있는데요. 추매할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2021년도에는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할아버지의 표정이 제 표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기분 좋게 나는 장투로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서 추매한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추매는 했지만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바뀌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조만간 상승하는 장이 이어지는 그런 2022년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사진들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이 잭 돌시의 스퀘어의 미래 이제 사업 방향은 자회사들의 사업을 블록으로 한 대 묶는 그런 사업 계획인 것 같아요. 그것을 간단히 그래픽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페이먼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파이낸스도 하고 비트코인도 많이 산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뭐 스퀘어를 비롯해서 캐시 앱이라든가 타이덜이라든가 TBD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한 대 블록으로 묶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연동을 시키는 그런 사업 방향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트위터를 제외하고 어떤 이 페이먼트 솔루션, 이 금융 쪽에서만 암호화폐와 연동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연동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이 금융 시스템을 개척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스퀘어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한 280불 이상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200불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평단이 한 165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살 엄두를 못 냈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좀 바잉 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다가 한 190불 언더까지 좀 떨어지면 조금씩 계속 추매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켜보는 회사가 스퀘어겠습니다. 스퀘어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떨어져서 계속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 지금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2021년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씁쓸하지만 리밸런싱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좀 중소형 기업들 손실 본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 정리한 자금으로 이런 좀 스퀘어 같은 좀 든실한 기업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좀 뜻하지 않은 조정이 된 회사들을 좀 찾아서 자금을 옮겨놓는 그런 기회로 삼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